뭘 사야 되지? 늘 이 앞에만 서면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네요. 우선 마네 씨에게 2개 정도만 사간다고 전해둡시다. 2개만 사가면 되지? 마네 씨의 허락도 떨어졌으니 깔끔하게 딱 2개 담아줍시다. 술 취했스. 오늘 해볼 거는 이제 제목 보고 들어오셨다시피 이제 술 체스를 할 겁니다. 예,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선 잔이 들어갈 크기의 넓은 체스판을 만들고 적절한 안주를 골라 옆에 놓아준 뒤 대강 그럴싸하게 잔들을 세워둡니다. 술을 이제 고릅시다. 그 뒤 원만한 대화를 통해 어떤 술을 따를지를 고르면 됩니다. 조정? 일단 앞에 있는 건 소주? 쫄따구들 소주? 쫄따구가 소주가 낫지? 난 한 판으로 끝낼 생각 없어, 미안한데. 아, 그래 여러 판 가게? 여러 번 좋으실 거야. 시작 전 허세도 상대방의 기세를 꺾을 좋은 수단이죠. 해서 지옥의 라인업입니다. 맥주, 소맥, 와인, 양주, 위스키, 그리고 술만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추가시킨 탄산 음료입니다. 쪼미쪼미 앞에 풀어. 그럼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죠. 내가 먼저 선하겠습니다. 야 쫌쫌씨, 이거 두 칸 앞으로. 그치. 자 마덜 차례. 마덜? 나의 나이트를 맛봐라. 그러면은 벌써 두 칸 냈다. 잠깐만 취소할 수 있나요? 안 돼, 잡으면 무조건 해야 돼. 이기기 위해선 독해져야 합니다. 네, 첫 잔의 영광은 마네 씨의 차지가 되었네요. 음료수를 달라, 음료수! 아니지, 무슨 음료수야? 아, 참고로 말 중에 음료수가 있으니 그것 외에 다른 음료수를 마시는 건 반칙입니다. 반칙하지 마세요, 반칙하지 마세요. 못 걸리니까요. 반칙하지 마세요. 천천히 먹으세요, 그러면. 심판이 중재를 굉장히 잘해주시네요. 미지근해가지고 세팅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비교적 초반에 따른 맥주들은 상당히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. 안주 먹을 시간이 없어요. 진짜 초짜한테 이러기야? 아 참고로 마네씨는 체스를 더럽게 못합니다. 그럼 한 잔 더 마셔. 뭐 못하면 맞아야죠. 난 이런 쫄따구들로 먹이지 않아. 자 마셔 라고 말하고 1초 만에 쫄따구로 마시게 하네요. 얘 누구야? 너 거야? 내 거. 아 헷갈려 어떡해. 슬슬 취기가 오르나 봅니다. 아 이게 네 건가? 나도 취했나? 야 저 생각보다 못하는데? 아니야 아빠님 미워. 정말 중립적인 심판이네요. 여기서 딱 딱. 야 첫 소맥 맛있겠다. 언니 그건 시원하지 괜찮지. 오 잘 먹는다. 시원하지? 시원해요. 네. 잘 먹는다. 아 잠깐 음료수 먹으면 안 돼? 음료수 먹어. 내 룩 따서. 오늘 직업 만족도 진짜 최상이네요. 아빠 유나 대한민국. 그럼 엄마는 뭐야? 엄마? 응. 이분. 저희 채널 오늘부터 국제 부부 채널입니다. 짜자자잔 짜자. 아니. 이 경로로 위스키를 잡은 줄 알았는데. 여기까지지. 아 뭐야 그럼. 이미 갔네. 카늘 헷갈렸네요. 맥주를 잡았습니다. 뭘 물 와. 우리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. 엄마가 너 너무 맹목적으로 아빠. 심판이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 조금 진정시켰습니다. 아무튼 방금 실수로 저는 와인을 마셔야 하네요. 가세요. 이거 몇 잔 먹어. 어? 미안한데 이거 술이에요. 엥? 아 진짜? 포도주예요 포도주. 아 그래? 얼떨결에 십수년은 이르게 술을 먹일 뻔했네요. 아 굉장히 이득 본 느낌? 어우 세다. 이게 와인치곤 도수가 세서 생각보다 마시기가 쉽지 않습니다. 너 이제 내려와봐. 아빠가 이제 따고 줄게. 아우 다리 아프다. 이제 매조미 내려주고 본격적으로 털어봅시다. 너 죽었어. 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아, 상대방의 음료수를 잡으면 그 음료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에이 쫌쫌이 아빠가 땄다. 우와 맛있게 드세요. 어 따버리고. 근데 매조미 음료수 따줄 생각이신나 제 말 먹힐 걸 계산 못했네요. 이 연속 와인이라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. 야 나 양쪽 다 사용했어 이거. 뭔데 이거 뭐 너 뭐 취했어. 근데 쉽지 진짜? 않은 건 마네 씨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. 도박판 같다 되게. 야 풍풍이 왜 나오는데? 아니라고 이러지 마. 이때부터 슬슬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나 보네요. 다시 게임에 집중해보죠. 잠깐만 기다려. 응? 걔 왜 거기 있어 근데 내 말? 내 말 왜 여기 있냐고. 몰라 물어봐 걔한테. 나라 너 왜 거기 있니? 아 얄미워. 얼른 드시고. 근데 내가 배웠거든. 절대 킹과 킹 앞에 비어두지 말아라. 진짜 비어를 두고 있지 않긴 하네요. 그러면은 바로 그냥 퀸 드세요. 오케이 이렇게 가겠다. 라고 센 척은 했는데 오 이거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. 바로 반격해줍시다. 먹어야지. 그럴 거면 그냥 같이 짠으로 하지 그랬어요. 양이 왜 이렇게 많아. 자 드시고요. 제 맥주가 잡혀버렸네요. 잠깐만 저는 맥주 잡은 와인을 잡았고요. 개손해네? 그치 개손해지. 아 나 방금 퀸 먹었는데. 네 또 드세요. 체크. 이제 슬슬 왕 압박에 들어가 봅시다. 어? 예. 왕이 뭘 해야지? 예 좀이요. 걸려들었네요. 매조미 음료수. 엄마가 아빠 거 땄어. 마네 씨도 저와 마찬가지로 매조미에게 음료수를 따주는 것에 눈이 멀어 술을 잘못 읽었나 봅니다. 재밌다. 재밌지? 응. 이제부터 재미 없어질 거야.
난 분명히 아까 룰 설명해줬다. 빨리 왜 여기 있어? 진짜 생각보다 훨씬 쉽게 넘어왔어. 근데 솔직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없지 않았어? 아 얘가 있었구나. 걔로 잡으면 되지. 그러게. 응. 아 냄새 잠깐 맡았는데 뭐야 이거. 나 지금 주유소 온 줄 알았어. 아 제발. 아 이거 내 넘었어 이거. 알았어 알았어. 자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가줄게. 이대로 끝내기엔 저도 뭔가 아쉬우니 딱 한 번만 술을 물러주도록 하죠. 그렇게 시간은 지나 어느새 게임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. 야 근데 판에 많이 없어졌다. 이걸 먹긴 하네. 해. 왔잖아. 바로 도망. 바로 입. 우리가 짓잖아. 아 제발. 바로. 이제 슬슬 둘 다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. 또 함정을 설치했습니다. 마네시가 왕으로 앞에 맥주를 잡게 되면 뒤에 있는 소맥이 마네시의 왕을 잡게 되는 함정이죠. 내가 당할 줄 알아? 오 이번엔 속지 않았네요. 근데 일로 가도 나 또 죽잖아. 그치. 근데 일로 와 또 죽잖아. 그치. 그러면 단대로 도망가야겠지? 그치. 그게 여기밖에 없네. 지혜롭구나 너. 하지만 이건 몰랐겠지. 짜잔 저는 퀸을 살리겠습니다. 짜잔 체스 룰 중에는 쫄병을 끝까지 이동시키면 원하는 기물과 교환을 할 수 있는 룰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러면 뭐 어차피 잡히는 거 아니야? 여기에 리스폰 되는 게 아니야? 어 아니야 여기지. 저기에 리스폰 되는데? 왜? 맥주가 엑스레이티드로 바뀐 마법. 아니 너무 불합리하잖아. 멍청한 본인을 탓해야죠 뭐. 아우. 다시 마네시의 차례. 집어넣고 나차 싶은가 봅니다. 좋아. 와 임마 와와 아차 했을 땐 이미 늦은 거죠. 너무 재밌어. 브론즈랑 게임하는 거 같아. 저네 말을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. 아 봐주지 말라고 진짜. 소원대로 이만 끝내주도록 합시다. 네, 이로써 마네시가 이길 가능성은 0%가 되었습니다. 짠 합시다. 짠. 기왕 죽는 거 소맥이라도 잡고 가는 마네시. 짠. 승리 후에 마시는 소맥은 역시 기분 좋네요. 좋아? 진짜 토하려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아니야. 자 고생했습니다. 카메라 옵!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마네시가 이대로는 억울하다며 가져온 알까기. 알이 장애되면 거기 적혀있는 주종을 마셔야 하는 룰입니다. 가위바위보! 엄마 성공 갑니다. 성공. 어? 쫄보네요. 되겠어? 제게 기회가 찾아왔군요. 무섭네. 오케이! 오! 이거 섞을게. 오 가능해. 뭔가 혼자 마시기엔 억울해서 다시 제 차례 도왔겠다. 마네시 것 하나 떨구고 같이 마셔야겠습니다. 오, 오케이. 너무 싫어. 이거 진짜 탄산 하나도 없어. 탄산 없고 밍밍한 소맥을 연달아 먹으니 속도로 어지러워지네요. 이렇게 된 이상 마네시의 양준마를 노려 역전각을 볼 수밖에 없겠군요. 오, 오케이. 아. 오케이. 짠. 야. 아 이거 너무 세다. 어 그렇다니까. 어우 잘 먹는다. 아 진짜 올라올 뻔했습니다. 왜 이렇게 세니 이거. 아 먹는 거 봐도 소름 돋아. 어떻게 다 뭐 비었다 그래도. 접자. 오 끝 오늘 끝.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더라. 끝은 무슨 그 뒤로 세 병 더 까고 잤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.